엠네스티에서요, 국제인권단체죠. 국제엠네스티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할지 말지 뭐 요거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라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엠네스티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대한민국의 인권 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인권 정도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표했었거든요. 사실상 인권이 어느 정도로 지금 훼손이 되고 있는가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감시하러 온 건 아니고 직접 보러 오셨던 이 조사단을 우리 정부에서 막 미행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대단한 정부예요. 인권 조사단을 직접 네.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막 이러셨던 분들인데, 아무튼 뭐 대한민국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온갖 인권 말살을 그대로 지켜보시면서 그대로 잘한다 엉덩이 두들겨 주셨던 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뭐 연임이 되네. 뭐 정부에서 당연히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뭐 거래될 때 안 걸고 막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지금 엠네스티, 국제 엠네스티, 네, 한국 지부에서 이 엠네스티조차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은 인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억이 나는 게요, 이분이 처음에 임명이 된다고 했을 때 이분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상 인권 자체에, 인권 쪽에서는 이분이 문외한이었거든요. 별로 이제 관련이 없는 분인데 갑자기 이분이 낙하산으로 쭉 내려온 거죠. 그래서 원래 인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뭐 오시면, 아 그래도 반인권적이거나 뭐 어쨌건 인권하고 좀 관련 있는 분들이 오셔야지 뭐라고 할 말이 있을 텐데,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 오시니까 다들 약간 벙쪘었죠. 이분이 와서 뭐 하려고 그러나, 성향이 파악이 안 되니까. 근데 역시나 이제 오시자마자 각하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온갖 인권 말살 요 정책들, 행태들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귀 닫으면서 예 지내오셔가지고요. 아, 본인도 스스로 인권 잘 모른다고 했었다고. 예, 뭐 그러셨는데, 뭐 어쨌든 눈 닫고 귀 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하께서 또 예뻐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연임을 하겠다고 앞장서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있는 건가요? 바로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이군요. 오늘 있다고 하네요. 오늘. 네. 오늘 지금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워낙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 대충 그냥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이번에 연임 앞두고 인사청문회 아마 빡세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인권위원장 취임되고 나서 오히려 반인권적인 발언, 온갖 행태들이 우리를 빚은 바가 상당히 많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뭐 논문 표절 이런 거 그때 제기됐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아무튼 연임 앞두고 논문 표절, 뭐 부동산 알박기, 전문가 부동산 알박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병역 의혹, 이런 문제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해요. 거의 뭐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뭐 현병철 위원장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그리고 아들 병역 기피, 뭐 중증장애인 투쟁 탄압했던 내용들,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원, 그 민주당 소속 의원들께서요. 그래서 과연 이름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하실 수 있을지 어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또 그 확인된 고급 일식집 사용 내용만 300여 차례 7,200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3일에 한 번 꼴로 고급 일식집을 드나든 셈이라고 하고요. 업무를 하지 않는 주말을 제외한다면 이틀에 한 번은 꼬박꼬박 출근 도장이라도 찍듯이 일식집에, 고급 일식집에 갔던 걸로 뭐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직접 가신 건지 뭐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0여 차례, 7,200여 만 원. 고급 일식집 많이 하신가 봐요. 어우, 저도 회 좋아하는데. 네, 좋은 것만 드셔야죠. 다들, 나도 좋아하는데, 나도 좋아하는데. 그러시는데요. 아, 예, 근데 이걸 중요한 건 인권위원장 본인 사비로가 아니라 업무 추진비로 쓰셨다는 거죠. 개인 용도로 무려 1억 7천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일식비뿐만이 아니고요. 좋겠다. 우리 김재철 사장님도 그렇고요. MBC 사장님도 그렇고 마치 회사 돈을 자기 것처럼 업무 추진비를 자기 것처럼 이렇게 막 카드 긁으시고 하시잖아요. 좋겠다. 나도 그런 거 하고 싶다. 네, 고급 일식. 저 그런 음식점 회 저도 초밥 좋아해요. 저도. 아니면 뭐 고급 치킨집? 고급 치킨집은 얼마나 해야지 고급 치킨집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고급 치킨집. 저도 좀 이렇게 어떻게 누가 좀 업무 추진비 이런 거 안 주나요? 카드 이런 거 안 주나? 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그 업무 추진비 뭐 이런 걸로 7,200만 원, 1억 7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업무 추진비에 쓰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 사용은 지난 3년 동안 827건 중에 단 5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전부 다 개인 용도. 827건 중에 5건만 업무 추진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일식집 가시고 이런 걸로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인권위원장이신데 뭐 이건 인권이랑 상관없나? 개인의 인권만, 인권위원장의 본인 개인의 인권만 아주 제대로 이 정도는 누려줘야지 우리나라 인권이 살지 이러면서 개인 인권을 바짝 챙기신 모양입니다. 대단한데요? 이 정도면 거의 횡령? 아무튼 부럽네요. 뭐 그 정도로 막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거. 예, 부럽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각하임기 끝나고 나면 횡령이든 뭐든 어쨌든 제대로 한번 좀 털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인권위원장 지내실 때 말고도요. 아들 병역기피 의혹, 뭐 특혜 의혹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죠? 뭐 부동산 알박기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고 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병철 위원장께서 사실상 뭐 그래요. 이게 현 정부 들어서 지금 장관급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워낙 또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이 벌어주셔서 통일부 장관이 가장 반통일적이고 막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반노동적이고 막 이런 분들이셔서 이때 동안은 좀 빛을 좀 덜 바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인권위원장이 인권을 지켜줘야 이게 필요한 건데 적절한 부분에서 나서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또 반인권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뭐 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행정조치 요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각가지 뭐 인권위원장으로서 이래도 되나 하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상당수 네, 뭐 다른 위원장들에 비해서 다른 뭐 장관급 공직자들에 비해서 조금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크게 논란이 안 됐다 뿐이지 이분 역시도 예, 철저히 반MB 인사로 자리매김해 오셨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인권의 대변인 이렇게 하시는데요. 뭐 딴 것보다도 저는 이분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만 봐도
아니 업무 추진비인데 5건, 827건 중에 5건이 업무 추진비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하셨으면 뭐 말도 안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적으로는 부럽고 아우 나도 회 좋아하는데 아무튼 뭐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현병철 위원장의 비리 그리고 국제 엠네스티도 조차도 인권 단체인 엠네스티조차도 이분이 연임하면 대한민국의 인권은 뭐 독립성 인권위는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 예. 그러므로 MB정부에서 누구를 해야지 인권을 잘 지켜주실지는 일단 모르겠으나 현병철 위원 아웃 해달라. 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일단 청문회 한다고 하니까 어떤 의혹들이 더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네.